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의 원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녹색 분류체계 그린 텍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를 분류하는 체계로 각종 규제와 금융투자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형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겁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K-텍소노미 원전 포함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K-텍소노미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녹색 부문은 탄소 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실증 영역은 녹색 부문에,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 영역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할 때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유럽연합이 원전을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자 이를 참고해 결정을 바꾼 겁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K-텍소노미 원전 포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